방법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법방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7시에 방법방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에게 소문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방법방을 사랑하시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전국에서 가장 싼 금액으로 온오프 다이와 클럽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와우. 참고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장 싸게 사는 방법 한번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하,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위치를 찾는 방법. 그런데 오늘 저한테 이 방법방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 레슨 안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뭐 옥스윙 1, 옥스윙 2, 옥스윙 3, 옥스윙 쇼게임 뭐 통합 뭐 해가지고 그걸 가입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뭐야? 그냥 뭐 무슨 영상이야?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그 스윙 개념하고는 다른 스윙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방은 뭐예요? 유니버설. 아, 유니버설이죠? 그러면 일단 옥스윙은 오른발 안쪽에다 공을 놓게 제가 레슨을 하거든요. 뭐 모르는 분들은 알 필요 없어요. 좋은 건 우리만 알 거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 스윙에서 공을 가운데 한번 놔보세요. 어떤 분들은 스윙이 막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말을 잘 들어. 평소에 하나도 안 하면서 막 정말 잘 들어. 막 설거지 좀 해, 청소 좀 해, 뭐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그냥 입 확 튀어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 레슨 받을 때 그렇게들 또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또 안 들으면 또 안 되죠.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을 가운데 놓고 치라는 걸 배우셨다면, 이걸 갖다가 잘 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아, 좀 이 공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여러분 중심으로 눈을 감고 한다든지, 나는 그냥 휘두를 거야, 네가 와서 맞으려면 맞아, 안 맞으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공을 쳐봐야 돼요. 하지만 제가 하는 스윙과 여러분들이 하는 스윙이 완전히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가운데예요. 가운데인데 어떤 스윙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갔더니, 아, 뒷땅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지금 공 여기였는데 여기 뒷땅 났어요. 그러면 그 뒷땅을 났건 안 났건 간에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공이 뒤쪽에서 방금 클럽이 맞았는지 아니면 앞쪽에서 맞았는지를 느껴보고 하나를 오른쪽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가운데에서 아까 전에 여기였으니까 이 정도 옮겼어요. 또 그냥 쳤더니, 아, 또 뒷땅이야. 스윙은 도저히 못 바꾸겠어. 내 중심적인 스윙은.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어디서 더 망가지느냐, 어차피 뭐 망가질 스윙은 뭐 가지고 있는 스윙도 없는 거지만 이 공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일단은 미스샷을 해도 좋으니 스윙은 계속 내 중심적으로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바닥만 스친다는 가정하에. 그럼 완전히 옮겨놔.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오른쪽이야. 그냥 에이. 오? 뭐지? 왜 오른쪽에 있는데 맞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남이 하는 스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위치를 여러분의 공위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공위치 진짜 중요하긴 해요. 가운데에다가 맞춰놓고 하는 거 중요하긴 해요. 그건 뭐냐? 스탠다드하게 교습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가운데에다 놓으면 된다고 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아니, 스탠다드하게 안 보이는 분들 많잖아. 그렇죠? 또 반대로, 반대로. 이게 갔어. 그랬더니, 공이 위에서 꼭지에 맞고 앞쪽으로 그 클럽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아, 느낌이 뒤에 채가 떨어진 것 같지 않고 앞에 떨어진 것 같은 공을 갖다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앞에다 한번 놔보는 거, 이렇게 또 그렇고. 오? 왜 맞지? 또 더 밖에다 한번 놔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 위치에 따라서 또. 오? 왜 맞지? 이렇게 맞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당겨지면 어쩔 수 없이 좀 우측을 보고 플레이를 하면 되지만, 당장 내가 내 스윙에 맞는 공위치를 찾으려면, 또 남이 정해준 옥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는 옥스윙도 오른발 안쪽에 들어가고 하지만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체중이동 형태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진짜 중요한 건, 공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 공을 치러 가고
이공 공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공을 치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윙을 할 뿐이야. 전체적으로 눈 감고 스윙, 스윙, 스윙을 하고 있는데 공이 거기에서 걸렸을 뿐인 거예요. 그럼 이 공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법방이 정리해드리면 스윙은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스윙, 내 중심적으로 공 끌려다니고 여기 있다고 치고 저기 있다고 저기 치고 그게 아니라 내 스윙을 계속해라. 그리고 나서 공은 가운데서 시작해라. 뒤쪽에 떨어지는 것 같으면 한 개씩 계속 옮겨봐라. 그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 같으면 계속 한 개씩 왼쪽으로 옮겨봐라. 그러면 임팩트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은 플레이를 하되 그러면 내 스윙이 어떤 타입인 줄 알아요. 왼쪽에 있으면 약간 업어트리는 타입, 그리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타입이면 먼저 막 이런 식으로 손이 먼저 풀리는 타입. 이걸 이해를 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를 먼저 살린 다음에 골프를 즐겨가면서 스윙을 교정을 들어가야지 애시당초 맨날 우측에 떨어지고 좌측에 채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을 가운데 놓으면서 맨날 뒷땅치고 탑볼치고 골프 다쳤습니다. 다쳤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골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공 위치 찾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골프 정말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방법방은 늘 가볍게 보십시오. 바로 방법방이니까요.